정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과 함께 한숨이 나오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 시장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금요일장에서 모두 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의 시장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지난주 뭐 금요일도 많이 빠졌지만 사실 한 주 동안에도 흐름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좀 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 시장 코스피가 한 2%, 코스닥은 2.3,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3.4%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사실 지수 자체 하락도 뭐 그렇게 큰 편이었지만 종목별로는 오히려 더 크게 더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한 주 동안에 뭐 등락을 반복하면서 9.7% 하락했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는 31.5% 하락하는 그런 기록을 보였고 아마존이 8%, 엔비디아 5.1% 하락하는 등 구체적으로 본다면 AI와 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또 다시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인데 네.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46.8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크게 하락한 것이고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4.3%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구간임을 설명해주는 어떤 샵룰 조건에 부합한 것이 시장 하락의 촉매제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아마존의 실적 부진에 따른 그에 대한 또 주가 하락이 또 미국 시장 전체의 어떤 하락을 좀 촉발했지 않나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수급적 요인이 좀 더 작용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화가 이제 강세로 전환되면서 7월 중순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또 확정을 짓고 여기에 이제 청산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는 확실시 된다는 그런 발언을 거의 확정지으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에 어떤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면서 빅테크 일부 종목에 대한 자금이 좀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이 하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정말 끊임없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레버리지로 투자하신 투자자들의 담보가 지금 하락하면서 상당히 지금 반대 매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매매가 추가적인 또 반대 매매를 부르는 좀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현재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뉴욕 증시 금요일장이 주말 사이에 끝났지 않습니까? 또 네. 주말 사이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에서 좀 악재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장 계속해서 패닉 셀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하락을 좀 많이 했지만 그나마 이제 하나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7월 미국 고용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어떤 그 미국 시장의 그런 시장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여파가 오늘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상으로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양지수상의 어떤 주요 지지선이 단기적으로 무너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여기에 또 중기 추세마저 이탈한 상황에서 정말 어떤 지지선을 찾기 좀 힘든 구간이라고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선이 한 2610선 정도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1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할지 안 갈지는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좀 이런 것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과연 그러면 2610선의 주요 지선을 깨고 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 연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좀 민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주요 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어떤 과거의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출현과 같은 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일 때 이런 게 나타났었는데 과연 지금이 시스템 리스크가 발동할 만한 정도의
악재였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 지수 하락폭이라든지 아니면 반대 매매가 출하해야 되는 이런 수준 정도가 과거 아주 폭락을 유발했던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실적이 현재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또 이제 주말 사이나 이제 나온 얘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감의 우려감이 좀 더 심해질 경우에는 연준이 다음 FOMC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일부 의견이지만 임시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충분히 반등의 기회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 증시는 변동성이 참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이번 하락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현재 지수 대에서 추가적인 어떤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기에는 일단 늦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하더라도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추락해서 코스피가 2650선을 좀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어떤 낙폭과도의 위주, 종목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저점을 하긴 하고 그 이후 이제 바닥으로부터 5% 이상의 어떤 지수상의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다시 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금 비중이 높지 않으신 투자자라면 그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대응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 간에는 이제 장기간 상승했던 IT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등이 나오면 IT 종목들을 좀 일부 축소하신 다음에 향후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금리 하락 수혜 종목들 그리고 실적 성장 지속 종목 또 엔화 강세 수혜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포트를 좀 더 일부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들어서 사실 방어 업종이라고 불리는 여러 업종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혹시 모를 경기 침체 확정에 대비해서 방어주에 대한 업황을 좀 점검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어주에 대한 업황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방어 업종에 주목하고 계신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주 사실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업종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확실히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틸리티가 한 1.9% 상승, 운송이 1%, 통신 0.3%, 그리고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업종도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먼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일본 공연 등에서 나오는 수익 비중이 좀 큰 종목들이 많은 관계로 최근 엔화 강세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포항 영이말 시추 관련해서 글로벌 석유사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하반기 전력 요금 추가 상승 어떤 기대감 등 장기적 관점에서 턴어라운드와 여기에 또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제가 지난 이 시간에 말씀드린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지도자 피살에 따른 중동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해상운임 상승 같은 수혜가 기대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커머스 사태에 따라서 지금 택배사들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까지 펀더멘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분기가 좀 실적 바닥이라는 공감 형성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당히 좀 바닥
탈출 움직임 뭐 이런 시도가 좀 나타났다고 보이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초반부터 상당히 주가흐름이 좋은데요.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방어업종 매력이 좀 부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 개선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방어주로서 포트넷 편입 비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관계없이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도 외국인 기관 다 최근 들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통신주도 기관 쪽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신이 수급적으로 매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통신 업종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저희가 잡아갈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코스피의 통신 업종이 올해 8.1% 업종 지수 상승했는데 상당히 코스피 대비는 조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저 PBR 밸류에이션 뭐 밸류 프로그램 수혜 업종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최근에는 전체 시장 조직 흐름에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가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방어주인데요. 실제 국내 통신 3개사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3개년 영업이익 증감률 예상 평균이 2.8% 증가로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개사 모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전년 대비로는 조금 미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 기대치를 좀 소폭 넘어서는 양호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고배당 종목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금리 하락기에는 이런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 강화 기대감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하반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과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본다면 이동통신사 3개 종목 모두 지금 양호한 기관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SK텔레콤이랑 KT는 외국인마저도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3개 종목 모두 최근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통신주도 많잖아요. 그 네. 안에서 탑픽이 있으실까요? 네, 통신주는 일단 뭐 KT가 좀 가장 무난한 투자처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통신 상사 중에서 그나마 비통신 비중이 좀 가장 높다는 면에서 어떤 통신업 내에서는 이익 성장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형성되고 기대되는데 뭐 비통신 비 이제 통신이라는 건 호텔이라든지 부동산 뭐 클라우드 이런 사업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큰 메인 투자 포인트는 내년 주주 환원 기대감이 좀 높다는 점인데 내년 9천억 원 매출 3천억 원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광진구 부동산 프로젝트 일부 이익을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에 좀 활용할 계획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은 5.5%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배당 기준 변경으로 내년 3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기준일이 내년 3월 말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어떤 상당히 좀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올해 지금 3,200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외국 순매수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T를 꼽아주셨습니다. 비통신 부문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한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또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